LG 그랩링크 사용 방법. LG 그랩링크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PC와 모바일 기기에 블루투스 기능을 켜고 동일한 와이파이에 연결해 주세요. PC의 작업 표시줄 검색창에 그램을 입력하세요. LG 그램 링크를 선택하여 실행하세요.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모바일 기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하세요. PC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여 LG 그램 링크 앱을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세요. PC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모바일 기기에서 LG 그램 링크를 실행하세요. 내 LG PC에 등록하기를 선택하세요. PC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 기기를 등록하세요. 등록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 모바일 기기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모바일 기기 추가 아이콘을 누르면 모바일 기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내기 화면에 전송할 파일이나 폴더를 끌어다 놓으세요. 파일 폴더 AI 피커를 눌러도 전송할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전송할 대상 기기를 선택하면 파일이 전송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기는 핀 코드 입력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PC에서 완료 버튼을 눌러 파일 전송을 종료하세요. 파일이나 폴더를 기기 목록에 바로 끌어다 놓으면 보내기 기능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피커를 사용하면 사진과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C의 사진과 동영상이 AI로 자동 분류되고 검색 기능이 지원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파일 추가를 누르세요.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을 추가하세요. 전송할 PC를 누르면 파일이 전송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닫기 버튼을 누르세요. PC의 가져오기 탭을 누르세요. 등록된 기기 목록에서 모바일 기기를 선택하세요. 사진과 동영상이 미리 보기로 표시됩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선택하세요. 저장하기를 누른 후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을 누르세요. 내 PC에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됩니다. 내 PC에 저장 및 다른 기기에 전달을 누르세요. 모바일 기기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사진과 동영상이 선택한 모바일 기기로 전송됩니다. PC에서 연결하기 탭을 누르세요. 연결하기 탭에서는 PC와 모바일 기기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설정을 눌러 모바일 기기를 선택하세요. 모바일 기기 미러링을 누르면 모바일 기기 화면이 PC에 표시됩니다. 마우스로 미러링 화면을 누르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을 종료하려면 PC 키보드의 ESC 키를 누르세요. PC 화면 확장 복제를 누르면 PC의 화면이 모바일 기기에 표시됩니다. 키보드 마우스 공유를 누르면 PC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1 키를 누르면 PC로, 컨트롤 플러스 2 키를 누르면 모바일 기기로 키보드 마우스가 전환됩니다. 클립보드 기능으로 PC나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클립보드의 내용을 서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PC의 LG 그랩링크 설정 메뉴에서 클립보드 기능을 켜세요. 클립보드 기능을 사용할 모바일 기기를 선택하세요. 클립보드 기능에서 선택한 모바일 기기에서만 클립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LG 그랩링크 설정 메뉴에서 클립보드 기능을 켜세요. 미러링이나 키보드 마우스 공유 기능으로 모바일 기기를 연결하세요.
이제부터 PC나 모바일 기기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을 붙여넣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앱은 클립보드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표시된 문제가 발생하면 안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세요. PC의 작업 표시줄에서 숨겨진 아이콘 버튼을 누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LG 그램 링크를 누른 후 종료를 누르세요. PC의 작업 표시줄 검색창에 블루투스를 입력하세요. 블루투스 및 기타 디바이스 설정을 누르세요. 연결된 모바일 기기에 기타 옵션을 누른 후 장치 제거를 누르세요. 모바일 기기의 블루투스 설정에서 연결된 PC를 제거하세요. PC와 모바일 기기의 블루투스를 끄고 10초 후에 다시 켜세요. LG 그램 링크를 다시 실행하여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세요.